나 박스가 너무 커서요. 좀 자르고. 이게 어떤 화분이 왔는지 미소 18종 456번 이렇게 써 있는데 오, 괜찮네요. 예쁘네요. 이렇게 있는데 아주 귀여운 화분 그 인물 화분이네요. 이게 지금 크기가 차이가 이게 4번인데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깜찍한 파마 미소 18종이라고 합니다. 얘는 사각형, 사각형 형태인데 사이즈가 요거 세트는 괜찮네요. 8cm 이렇게 높이는 8cm 사각형이니까 가로 세로 8cm 높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귀여운 소녀 귀여운 파마 소녀 아줌마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화분이 가벼운 게 여기는 행복한 꽃그릇은 특징. 이렇게 노란색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색깔이 깔별로 얘는 회색이네요. 회색. 회색. 있는데 이렇게 파마 미소라고 화분이 깜찍해요. 파마 미소, 미소 천사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죠. 머리에 리본핀을 묶고 얘는 보라색 머리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얘는 보라색에 약간 주황이 섞인 파란 머리 리본핀을 하고 있는 미소. 을 짓고 있는 파마 미소 사각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은근 사각분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오, 노란색 예쁘죠? 이렇게 파마 미소 사각분이에요. 미소를 아주 예쁘게 환하게 짓고 있죠. 볼에는 빨간 빨간 볼터치를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이 7cm, 높이 9cm, 높이 9cm, 입구가 7cm. 이렇게 주황색, 하늘색, 노란색. 오, 예쁘죠? 요 안에 그 골판지 안에니까 더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회색도 있고. 오, 괜찮아요. 얘는 베이지 톤인 것 같아요. 얘도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얘는 베이지 톤의 귀여운 소녀가 위에는 큰 파란 꽃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갑자기 확대돼서 보이지? 이렇게 있는데 되게 예쁜 소녀가 소녀소녀하게 미소 짓고 있는 사각형 화분인데 높이는 9cm, 입구는 7cm입니다. Made in China라고 써있죠. 이게 수입분이다 보니까 가격이 그래서 저렴한데 제가 써보니까 몇년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몇 년인가? 키우고 있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저희 집 다육이도 보셨죠? 얘는 원형이에요, 원형. 얘도 한번 뜯어서 보여줄게요. 얘도 6개 세트. 이렇게 보면 6개 세트 보이죠? 쭉. 쭉 이렇게 보이죠?
얘는 회색분인데 이렇게 노란색에 보라색이 섞인 노란 티셔츠를 입고 있는 미소천사. 미소천사.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네요. 예뻐서 뜯어보기가 포장을 너무 잘할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색을 또 뜯어볼까요? 베이지 톤. 얘를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 너무 예뻐요. 오, 귀엽네. 너무 예쁘죠?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미소천사 따그리, 뽀글이 천사입니다. 파마미소 세트예요, 얘는. 요 아이가 18종에 63,200원이랍니다. 18종에 63,200원 괜찮죠? 18종에 얘는 제가 강추드려요. 촌스럽지 않고 예쁘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화분이 무지 또 가벼워요. 특징이 아주 가볍고 귀염귀염하고 예쁘네요. 이렇게 주황빛을 한번 뜯어볼까요? 수제화분 살려면 하나에 진짜 이렇게 인물 들어간 거는요. 3만원씩 해요. 3만원씩. 저렴하면 2만원씩. 근데 얘는 18종에 63,200원. 이렇게 해갖고 괜찮습니다. 63,200원.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63,200원입니다. 뽀글이. 괜찮네요. 파마미소, 소녀입니다. 색깔이, 요 색도 예뻐요. 요 색. 너무 예쁘죠? 이렇게, 6개 세트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얘 6개, 얘 6개, 뒤에 있는 애 6개. 얘 사이즈를 안 재줬죠, 제가. 이렇게 입구가 7cm예요. 높이 11cm, 조금 못해. 10.5cm, 10.5cm. 이렇게 있는데 예쁘죠? 오, 괜찮아요. 아주 깜찍하고 예쁜 디자인인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일단 화분이 매우 가벼워요. 가볍고 이제 내가 다육이 입문해서 다육이를 좀 키워보겠다 하시는 분들 사각형 화분은 나란히 놓고 진열이 싹 되기 때문에 정리정돈이 잘 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깔끔하게 디자인도 깔별로 베이지 얘는 민트 얘는 분홍 노랑 약간 분홍인데 약간 주황빛이 조금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얘는 하늘색 회색 괜찮죠? 괜찮습니다. 미소를 아주 환하게 짓고 있는 파마 미소입니다. 오, 괜찮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요 아이예요. 얘도 6개. 딱 6개 세트예요. 보니까 6개. 짜잔. 이렇게 있는데, 예쁘죠? 얘가 지금 제가 아까 8cm, 8cm분이에요. 8cm, 8cm, 높이 8cm, 여기 입구 8cm. 괜찮죠? 아주 귀엽습니다. 사각분이네요, 사각분. 괜찮아요? 이렇게 깔별로 있죠? 여기에 이제 원형이 있어요. 약간 좀 높은 10.5cm 높이. 입구는 7cm. 귀엽죠? 뽀글이 소녀. 예쁜 것 같아요. 귀엽네요. 귀여워. 제가 귀여운 걸좀 좋아해갖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예쁘죠? 작은 애가 지금 가려서 얘도 6개, 위에도 6개, 얘도 6개. 그래서 18종에 63,200원입니다. 이렇게 가격 아주 착하죠? 18개 화분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너무 예뻐요. 이렇게. 귀여운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이 스타일 괜찮네요. 이렇게.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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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이렇게. 괜찮죠? 오,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또 놓으면 더 예뻐 보이는 행복한 꽃걸이입니다, 여러분. 일단 제가 써보니까요, 화분이 매우 가벼워요. 그리고 여기가 얇은 애들이, 이런 거 얘기하신 분들 아무도 없죠. 제가 키워보니까 여기가 얇으면요, 화분이 물이 잘 말라요. 물이 잘 마르고, 제가 다육이 그 약간 그 뭐라 그러지? 그 다육이인지 얘가 관엽인지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어요. 일단 보여줄게요. 우짤하긴 우짤한데. 짜잔! 얘가 비올라시예요. 비올라시. 얘가 다육이라고 그러는데, 얘가 원래 그 밖에서 다 죽어가는 그런 아이였는데 추위를 타나 봐. 그래서 안에 좀물 주고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풍성해졌어, 얘가. 조그만 화분에서 얼굴을 엄청 키웠죠. 진짜 제가 심을 때는 이 잎이 없었거든요. 이 잎이 없었고 몇개 조금 새싹이 요렇게 돋아나는 애들 심어줬는데 이게 그 행복한 꽃그루 화분이에요. 지금 재질이 같은데 엄청 풍성하게 컸죠. 얘 조그만 화분에서 얼굴을 몇 배로. 야, 이렇게 이렇게 키울 수 있답니다. 이렇게 키울 수 있는데 저도 이렇게 볼 때마다 아 얘는 어떻게 해서 이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얘가 알뿌리 식물인 것 같아요. 근데 지끈 되게 많이 그 안에서 이게 보면 자구들이 그 알뿌리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이제 다른 화분에 심은 애도 있고 그런데 얘만 유독 여기 심은 애만 유독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 다육이는 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제가 심어보고 다른 다육이도 많이 심어보고 그러는데 다육이는 무지 잘 자랍니다. 가볍고 편하고. 이게 얇으면 얇을수록, 그래서 이게 수제화분들도 요즘에 되게 여기가 얇게 나와요. 그래서 얇아서 무지 가볍고, 아까 보여줬죠? 이렇게 풍성하게, 그 조그만 화분에서 아주 그냥 얼굴을 풍성하게 키웠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행복한 꽃그릇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그 나눔을 할 건데, 제가 이제 4만 명그 나눔할 때 이제 다 나눔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나눔이 끝났습니다. 지금 택배가 추첨할 게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는 못 하고요. 한 분. 제가 원래 이거 오늘 이렇게 두 개가 왔어요. 두 세트가. 근데 오늘 다 언박싱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오늘 하나만 이렇게 해서 언박싱 하는데요. 그래서 세 개. 세개한 분. 아, 한분 드립니다. 여기서 임의대로 드려요. 임의대로 드리기 때문에, 임의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한 분, 예하나라고 세 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댓글에,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써주시면 됩니다. 나는 보라색이 좋아. 나는 하얀색이 좋아. 나는 노란색이 좋아. 이렇게 색깔을 써주시는 분. 근데 추첨할 때 색깔이 없다. 그러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1월 6일이잖아요. 벌써 1월 6일이네요. 엊그저께 새해가 밝은 것 같고, 아직도 2021년 같기도 하고, 약간 알쏭달쏭 벌써 1월 6일. 내일이면 1월 7일이네요. 야. 그래서 제가 사실 추첨할 게 엄청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1월 17일까지 여유 기간을 좀더 해야 돼. 원래 좀안 하려고 했었는데 많이 섭섭해 할것 같아갖고 안할 수도 없고. 근데 택배는 또 추첨할 게꽤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한분세개 세트를 드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녕!